Times. 네, 197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57인데요. 57은 뭐 저희가 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복습을 한다고 해도 전체를 다 복습하는 건 무리고 무리도, 예. 2014년이니까 2014년이 아니죠. 2024년이니까 2023년 것만 네,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에 했던 시리얼 넘버 228 모델 네. 57 스트라토캐스터 전이맨 랠리 82점이었고요. 진짜 좋죠?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7월에 했었던 954 모델 82.5 누가 나 700만 빌려줘. 저는 이제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네. 그 보양식 같은 기타다. 미너 브레 기타 민부기 미너 브레? 네. 그리고 시리얼 넘버 995였던 11월에 했던 모델 에이지드 블랙 모델은 82점. 주저하지 마시고 700만 빌려주십시오. 네, 저는 57이 57 했다. 그리고 시리얼 넘버 610 모델 82점. 57개 프레이즈 내장. 유일한 아이콘 기타 유아기. 유아기. 네, 그리고 같은 날 했던 844 모델 82점. 57에게 즐겁게 속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한줄 평이었죠. 예. 10년 전만 해도 저는 이 기타 싫어했습니다. 지금 뭐 너무 좋아하죠. 시리얼 넘버 204 와이드 페이드 2톤 선버스트 모델 82점. 재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컬러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57입니다. 네. 뭐 한 줄 평도 더 이상 줄래야 줄 것도 없는 것도 네, 그런 57입니다. 뭐 거의 점수는 82점으로 지금 네. 뭐 굳어가고 네. 있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700 언더네요. 699만 8천 원. 700만 원을 주면은 2천 원을 거슬러 주는. 네. 좋습니다. 2만 원도 아니고 2천 원 거슬러 줘요. 네.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43kg고요. 45+1mm, 좀 피지컬이 조금 큽니다. 두꼬운데. 네. 80mm 12프렛 듀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두툼한 느낌의 기타죠.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에 전이맨 렐릭 피니시,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스원 메이플렉에 57 소프트 V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메이플 지판, 메이플 통넥. 넥. 네. 그리고 지판 국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8mm고요. 21 내로 톨 610 오퍼렛이 네. 올라가 있습니다. 핸드마운드 팻 50스 스트랩 픽업, 그리고 미들 픽업 거꾸로 들어가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트,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컬러는 에이지드 소닉 블루 컬러입니다. 이야, 네, 그럼 바로 좋다.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굿. 예스. 전력을 다해서 치고 있는데 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오네요. 야, 진짜 푸들푸들하네요. 야, 마샬이고요. 바로 팬더를 치는 이유가 아닌가. 예. 굿. 아이 좋다.
Yes. 자, 주얼. 아이 잘 들어봤습니다. 아이 멋지다. 아 좋다 진짜. 57이 57하고 있죠 오늘도. 어디 이렇게 좋나? 기가 막힙니다. 부른다 불러. 네. 기가 막혀요. 야, 조니 맥레릭이 좋네요. 네. 마샬 풀게잇. 야 이걸로 이거 합주를 할 생각하니까 막 설레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나도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이게 지금도 설레이니. 그렇습니다. 57 스트랩. 네. 역시 뭐 팬더의 상징과도 같은 소리. 네. 반주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 진짜 좋네요. 이 한 줄평 뭐 드릴 게 있나 모르겠어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려볼까요?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드리려고 했어요. 예, 예. 57 스트라토캐스터. 예, 이렇게 드릴게요. 네, 뭐 더 이상 한 줄평이 예, 없습니다. 예. 예. 이게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 그럼, 기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57 색깔만 마음에 맞으시면 네. 그냥 뭐 집에 한 700만 원씩 있지 않나? 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 평균은 81.5 나왔습니다. 다 뭐, 거기서 거기네. 네, 여전히 뭐 너무 좋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57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57은 에이지드 타이티한 코럴입니다. 근데 컬러가 다르고 이제 뭐 전임의 렐릭에서 일반 렐릭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오. 뭐 다른 스펙 다른 게 없나 하고 살펴보니까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바디도 이제 뭐 오프셋 심 이런 스펙 심. 들어가고 그리고 쿼터손에 리프트손 요 변화가 있고요. 픽업이 일단 다릅니다. 57 스트랫에 550스 텍사스 스페셜까지 아, 종합된 그런 거 많죠. 픽업 조합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57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